아산 용현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이 건강과 위생은 물론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메뉴와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당진 성당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회가 공동으로 기획해 행복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장터의 수익금은 세계교육문화원에 기부해 장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충남교육뉴스입니다. 우리 충남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급식의 맛과 질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영양도 영양이지만 맛도 있고 바른 식생활도 배울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테마가 있는 급식이 있는 곳, 아산 용현초등학교로 안내합니다. 아산 용현초등학교의 특별한 급식. 급식 조리원들이 저마다 바쁜 손길로 배식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배식판에 담기는 음식이 조금 생소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도 아니고 어떤 음식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학생들이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접해주려고 저희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세계 음식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한켠에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설명하는 게시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배식을 기다리는 동안 미리 오늘 맛볼 음식이 어느 나라의 음식인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인지 배우게 됩니다. 아산 용현초등학교의 급식실은 맛있게 밥만 먹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교육의장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자주 접하지도 못했었는데 여기 급식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아산 용현초 급식실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잔반 없는 급식실인데요. 학생들은 음식을 먹을 만큼만 배식받고 부족하면 추가 급식대를 이용해 자신의 양껏 배를 채웁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3355 급식판을 직접 정리하는데요. 깨끗하게 비워진 급식판이 보이시나요? 매일 각 학년별로 잔반을 짓게 하고 월 1회 우수학년을 선정하면서 잔반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이제 먹을 만큼만 먹고 남기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환경도 보호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그 선진 시민이 될 수 있는 정신을 기르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세계 시민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 용현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교육 과정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맛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실천으로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학교 급식이 학생들의 오감을 채워주는 훌륭한 교육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바른 성장을 위한 충남교육의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충남 서부 평생학습관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공주 한옥마을에서 청소년 인문 독서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인문학을 통해 다양한 지식 습득은 물론 풍부한 인문학적 영감을 갖춘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프는 충남 서부 지역 29개 교 중학생 64명이 참여해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나의 청춘, 청소년 비정상회담,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8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영양교사뿐 아니라 시군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주제로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교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재철 교육감은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설립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영양교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만족하는 식단 제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식중독,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8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초중등 교감자격연수와 중등 영어수학 1급 정교사연수를 맞아 김지철 교육감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특강에서 충남교육의 비전과 지표를 바탕으로 참학력을 신장시키는 방법과 미래학자인 마이클 오스본과 제레미 리프킨이 예측하는 미래와 교육, 교사의 미래 역할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충남의 교육 현장 곳곳을 지역 리포터가 직접 소개하는 현장 리포트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곳, 당진 성당초등학교로 안내합니다. 저는 지금 성당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당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복 나눔 장터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함께 가보시죠. 곧 열릴 행복 나눔 장터를 위해 상품 진열을 하는 학생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저희 쉬는 시간마다 좋은 거랑 안 좋은 거 다 골라내면서 가격표 붙이면서 다 정리를 다 했어요.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준비해온 물건을 진열하고 직접 팔기도 하는데요. 그냥 버려질 뻔한 물건이 새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불어 경제활동도 미리 경험해봅니다. 왁자지껄한 장터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으며 또한 교육 기부와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따뜻한 나눔의 온정이 학부모, 교사들에게도 전해져서일까요? 아이들의 기특한 활동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해 벼룩시장을 열었는데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나눔으로 하나가 됩니다. 만능 간장이랑 육수 같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 수익금을 여기 위카에다가 오늘 기부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적북적한 장터가 한 차례 끝나고 드디어 모아진 수익금이 위카에 전달되는데요. 우리 성당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세계의 민주시민으로 발돋움하는 것 같죠? 학생들의 자치활동으로 만들어진 따뜻한 마음이 학교는 물론 지구촌 저 먼 곳까지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금의 소중한 마음씨를 간직해 훌륭한 인성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황아영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충남 학생들도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텐데요. 소중한 자유시간이니만큼 충남교육의 다채로운 체험행사나 여름캠프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